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며칠 전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공익 제보한 고 이병철 씨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 후보와 연루돼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에 이은 세 번째 죽음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이은 죽음이 이재명 후보와 무관하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두 분의 죽음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고 이병철 씨의 경우에도 아직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찰, 검찰이 노골적으로 집권 세력의 비리 몸통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정황이 너무나 확연하다는 점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부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재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지병에 의한 것만이라고 하는 민주당 측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사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측과 이재명 후보 진영의 압박이 있었다는 유독적 발언을 감안하면 고인이 솥을 풀은 살아있는 권력의 압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이병철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정치적, 도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손을 그으려고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과 사범의 자격 미달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근처에는 조폭의 그림자, 범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차마 들을 수조차 없는 욕설이 난무하는 가정 폐륜의 주역입니다. 이런 자격 미달 후보 진영이 공익 제보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겸허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고인이 된 이 씨가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이며 어쨌든 명복을 빈다는 냉소적인 반응으로 고인의 죽음을 폄훼하는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진성 민주당원이었다고 하는 고인의 빈소에 조문을 하지도 않고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성범죄 의혹의 가해 당사자인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빈소에 줄을 서서 조문하고 추모 현수막까지 걸었던 모습과는 너무나 큰 대비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을 둘러싸고 연속되는 죽음 앞에서 진정 느껴지시는 것이 없으신 겁니까?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느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잇따른 의문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 미달 하자투석이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낸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즉각 사과하고 후보를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계속되는 억울한 죽음의 배후와 그 진실을 국가가 밝히지 않으려 한다면 부득이 우리 국민의힘이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과연 죽음을 강요당한 것인지 혹은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무엇인지 이런 합리적 의문에 대하여 반드시 끝까지 사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우리 야당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공익 제보자 신변 보호 센터를 가동해서 혹시 모를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를 맡은 정겸식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대장동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이재명 지사는 이것은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김만배 등만 기소를 했습니다. 급기야 김만배는 공판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실상 공범관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것이라는 부분을 언론 보도하면 안 된다. 성남시의 방침이라고 보도해라 라고 최근 20, 30년간 전혀 국민들이 겪어보지도 못했던 언론을 상대로 한 보도 지침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는 사이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두 분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당은 검찰에 지난주 항의 방문을 해서 이재명 지사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두 분의 사인, 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로 위원을 맡게 된 김진태입니다. 이번 그 이병철 씨를 부검할 때 유족 측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의사가 부검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시 장소를 변경해버리는 바람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갑자기 유족 측 의사를 따돌리려고 한 이유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부검 결과도 아주 신속하게 초스피드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사망 경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1차 부검을 하자마자 추가 정밀 감식 의뢰 결과가 오기도 전에 이렇게 서둘러 부검 결과를 발표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보통 부검 결과는 그렇게 서둘러 발표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밀 감식 결과가 다 도착하고 여러 가지 정황 수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것도 부검 결과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이틀 만에 서둘러 부검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에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또 이재명 후보 측은 이렇게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법 조치를 한다는 식으로 겁박할 것이 아니라 성실히 그런 궁금증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